서초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난 3월부터는 아동과 청소년, 소상공인 등 7개 분야를 묶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 사람, 임동수 서초구청 경제진흥팀장을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장 임동수입니다. 서초형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을 한 곳으로 모아서 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태스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아동 분야, 청소년 분야, 여성 분야, 노인 분야 등 총 7개 분야 4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의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사업이라고 하면 상공인, 소상공인 점주 여러분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블로그 같은 곳에 게시할 수 있게끔 전문가분들을 한 가게에 10회 정도를 방문하게 해서 점주분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숙달되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맛집 컨설팅 사업은 일단 음식점은 맛이 있어야 손님들이 있다는 마인드에서 접근을 한 것인데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 음식점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메뉴를 개발하는 메뉴 개발이나 아니면은 요리하는 방법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고 개선점을 제시해 주면서 또 다른 한 분야의 경영 컨설턴트라고 해서 경영 분야의 또 전문가분들이 또 현장을 방문하십니다. 이분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음식점 내부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면은 더 많은 손님들이 오실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연말 정도 경에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초스피드 대출이라 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신용도가 되게 떨어진 낮으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선은 좀 경영에 좀 안정을 좀 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